1분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. 다운스윙을 할 때 머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공 뒤에서 쳐라. 그리고 손목의 코킹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셔서 과하게 이렇게 팔꿈치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우측 어깨가 떨어지면서 뒷땅이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제가 한 가지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렇게 공 하나를 들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이 공을 바로 임팩트 존에다가 떨어지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. 자, 근데 만약에 우측 어깨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임팩트 존에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떨어지는 이런 동작이 나오실 거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이런 동작이 없이 그냥 바로 공을 임팩트 존에다가 떨어지는 연습을 해보시면 느낌에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이렇게 살아서 스윙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우측 어깨가 떨어지면서 뒷땅이 나는 현상을